현재 제주도는 중국인들의 인기 관광지이고, 제주 지역에 대한 중국인들의 투자 관심도 날이 갈수록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제주 지역의 중국 붐이 뜨거운 가운데, 제주 유력 일간지 한라일보의 유병호 사장을 비롯한 대표단이 하얼빈을 방문했습니다. 현재 제주 지역에 중국인들의 관광객들의 증가가 대단하다고 들었었는데, 네. 어느 정도 증가했는지 이렇게 구체적으로 말씀을 좀 해주세요. 그 작년 말 현재 지금 한 180만이 지금 왔고요. 또 제주도가 지금 무비자 지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자 없이 오기 때문에 올해는 지금 한 300만 정도가 올 거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2, 3년 내에 지금 500만 정도가 오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 영향 때문인지 내년이 이제 한중 관광의 해로 지정됐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네, 그거에 대해서 거는 기대는 무엇인지 말씀해 주세요. 한중 관광의 해로 지정이 되면은 아마도 많이 오겠죠. 앞으로 많이 올 거고. 뭐 특히 제주도는 무비자이기 때문에 그리고 세계 자연유산으로 등록이 되어 있고 지금 세계 7대 경관이고요. 때문에 아마도 많이 올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중국인들이 제주 지역에 대한 투자 열기도 장난이 아니라고 들었는데요. 그래서 투자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작년 말 현재 지금 지금 3조 한 6천억이 투자가 되어 있고요. 앞으로 지금 얘기되는 것까지 합치게 되면 한 7조 정도가 지금 투자로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제주도가 이게 그 무비자 지역이지만은 부동산 영주권을 50만 불 이상 투자했을 경우에 앞서서 영주권을 지금 주고 있습니다. 특히 하얼빈인 경우는 지금 현재 겨울이 춥기 때문에 제주도 알다시피 영하기온 안 떨어집니다. 사계절 내내 영하기온 안 떨어지기 때문에 아마 겨울에 많이 오시면은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럼 반대로 네. 제주 지역에서 이 해룡장성 하얼빈에 관심을 두고 있는 분야가 따로 있나요? 그 제주도가 지금 갖고 있는 자원이 관광 자원입니다. 때문에 이 관광하고 우리 의류하고 같이 융합이 돼서 많은 사람들이 뭐 제주도에 와서 뭐 성형수술도 받고 관광도 즐기시고 또 따뜻한 지역이기 때문에 휴식도 휴양도 즐기시고 네. 그런 게 지금 제주도가 갖고 있는 강점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